최근 정부가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보의 효용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영산강에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와 죽산보가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상징인 이 보가 홍수 방어와 가뭄 극복, 수질 개선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먼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에 생채기를 남긴 역대급 장마 비에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화두는 사대강 사업이었습니다. 피해가 적은 지역을 보니 그나마 사대강 사업 덕분에 화를 면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자 모든 보를 존치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보처리 결정을 철회하고 존치한다 하는 그런 것을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비로 큰 인명 피해가 났던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 전남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바닥 흙을 긁어내고 보를 세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 덕분이었을까요? 아직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호남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영산강 승천보와 죽산보의 홍수위는 보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 각각 0.16m 0.13m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를 세워 홍수 방어 능력이 커졌다면 홍수위가 낮아져야 하는데 승천보와 죽산보를 세우기 전보다 홍수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사실은 홍수 방어 능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당시 환경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홍수위가 높아져 영산강 제방의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경우 곧바로 범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다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구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물의 특성입니다. 가뭄 극복 또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제한 급수까지 걱정해야 했던 지난 3월. 정부와 보수 언론 모두 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승천보와 죽산보가 세워지면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쓸수 있는 물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건데 보 건설로 추가 확보한 물로는 당장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도 섬진강계 물이 마르면 영산강 물이라도 마셔야 하지만 삼사급수에 그치고 있는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커다란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물그릇을 키워서 물이 많아지니까 물을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 측면만 보는 것입니다. 생활용수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물입니다. 결국 영산강 사업의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효과가 확실하진 않지만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